진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가 진타인 건 맞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어, 진짜 깜짝, 깜짝이야. 방에 좀 수용이 눈이 좀 많네요. 예. 어, 그럼 안 되나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누구야? 왜 저래? 아, 누구야? 꺼져. 아 진짜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아 방을 잠그했습니다. 아 꼬우면 아, 나가 새끼야. 중딩님. 네. 학교 갈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5시인데. 학교 갈 준비 안 하냐고. 아니 9시까지 갔는데 왜 지금 준비해? 제가 여자도 아니고. 여자요? 여자. 어 그거 성차별반으로 좀 아니죠. 저분이 화장... 성차별반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왜요? 왜요? 여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 머리가 길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말리는 과정에서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아 십진따 새끼야.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야 십진따 새끼야 닥쳐. 저요? 저 말씀하시는 씨, 건가요? 들어. 아 먼지야. 씨발, 먼지야. 먼지야. 꼽사리 키지 말고 그냥 아래 하고 쓱박 새끼야. 쓱박 새끼야. 어 새끼 진짜. 귀여워. 근데 그냥. 중딩님 뭐야 진짜 처음 들어. 예, 예. 중딩님 네 왜 그러세요? 뭐요? 왜 그러냐고? 뭐, 노래나 가르쳐 줘요.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요? 예. 진짜 갑자기 한 소절 해봐 그럼. 할 말 없으니까 노래 가르쳐 달라 그러네. 그러니까. 한 소절 해봐요 그럼 중딩님. 그 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야? 아무데나 갖다 붙이네 그냥. 조용히 해. 아, 강아지한테 한 거예요, 강아지. 남규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북님. 네,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네. 목소리. 다들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제가 한 명만 초대해도 될까요? 아, 네, 네, 해줘야 됩니다. 예, 제 지인이 있는데요. 지인이요? 예. 혹시 남성분이신가요, 아니면? 여성입니다. 아, 혹시 꼴린다. 이름이 딸기바오인가요? 아, 꼴린다. 아, 어떡하지? 아, 이제 그만. 아, 왜 꼴린다라는 중딩님.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잼척 중딩님. 안 될 것 같은데? 꼴린다. 아니, 여자를 초대했다고. 아, 꼴린다, 이거 뭐예요? 그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 네, 바오님. 아, 안 꼴리네? 아, 먼지님. 왜 손 흔들면서, 아, 이러세요. 네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 오 쌍벽을 미친 놈인가 이거 그만하시고 바오님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왜? 와 아, 목소리 좋네 귀초 어머니 네? 신기하시다 그니까 저 생명가스 먹은 건가? 씨발 김밍이야? 아, 그 욕 좀 그만해라. 잼척쟁이야. 나 죽을래 너. 아무도. 야. 어? 너 씨발 여자애가 자꾸 남자애 그 초딩 목소리 내면서 미라... 그거 그만해라. 아, 미안하다고 이 새끼야. 내 할머니라 사나 보다. 새끼라 그랬냐? 어. 나 진짜 뒤질래? 어. 뭐야? 하나 진짜 씨발 어이가 없네. 종딩아 너 할머니랑 살아? 어, 야, 잼척 종딩아. 씨발. 씨발이야. 씨발이야. 잼척 종딩아. 어. 깝죽거리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 어 뭐야 초코 보안관이세요? 뭐지 이거? 아 저 전직 조폭입니다. 아 조폭이세요? 예. 어 잠깐만 야 잼미. 아 됐다 형님. 아 잼미 너 빠져라. 너 안 되겠다 이거. 아 신상 저 깡패 형한테 깔게. 아 너 신상 저 형한테 깔게. 어이. 오. 아 근데 어디서 누가 중딩 외모. 뭐야 이 새끼는 그러니까. 뭐지? 전형적인 그 말투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저 친구 근데 딸기바오님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수? 말이 어려워 아 씨 말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방 제목 보고 컨셉 잡는 거 같은데 아메리카노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스무 살이요 딸기바오님은 네. 본인의 신상 관련해서 그 무엇도 물어보면은 네. 대답을 안 해줘요. 아 나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안 되고 뭐 어디 사는지도 안 되고. 예예예. 예. 어디 사는지 알아요. 저분 경산 살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방장님. 네네.
방 관리 참 족같이 하시네.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야, 우리 제가 채팅창 봤는데 저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잼척 중딩이 저지라라는 거. 네네. 저 쌍꺼풀 저 쌍꺼풀 날리는 거 자꾸 놔두시는 거. 이 방에 저 새끼가 무슨 기여도가 있어요? 나 저거 반장한테 배우라고. 아니요 전 한 적 없고. 아니 뭐라는 거야 이 씨발놈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지실래? 아이고 잼척 중딩아, 중딩님 말고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 새끼 초딩 컨셉, 초딩 컨셉 잡고 저거 아주 그냥 그 저 아주 중독됐네. 아 저분 남성분 맞아요. 네, 진짜 중딩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저 새끼 알아요 님들아. 아니 진짜 남자예요. 맞아요. 신상 따봐요. 저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긴 해. 아 있긴 한데 그분이 아까 이신우 씨. 네네. 뭘 한다고 맞는다고 한 거예요? 저 사람. 그럼 님은 뭘 아시는데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저 새끼 몇 달 전에 봤고요. 몇 달 전에 봤다고요? 예. 개소리야. 나 오늘 사실 그럼 프로필 열어봐. 당신 새끼야. 이미 기억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아 뭔가 자 그러면은 제가 목소리 대조시킬게요.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맞으면 네네. 인정하시겠어요? 아 맞으면 바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개지랄이야? 조용해요. 당신은 뒤지기 전에. 에이 그 새끼 프로필 까봐. 근데 이빨은 어디 간 거예요 주님? 그 새끼 프로필 까봐. 이러시네. 네 딸기 마모님. 아? 뭐 하세요? 아! 아 진짜. 아니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봤자 소득이 없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아 그냥 아니, 없는 데가 아니라 그 깡패 형님이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 요거 보시면 요거 보시면 저 새끼 네네. 목소리 나와요. 아 이게 뭔데요? 뭐야? 참 나도 바보 같아. 눌러도 되는 거야? 바오 딸기 바오. 안 들어가지잖아. 바오 딸기 바오. 아 딸기님 마이크 끌게요. 쳐놓기 해 병신아. 목소리 다른데? 아 다른 아니라고 부정해라. 아 재미. 부정해 부정해 알았어 니들 말이 맞아. 저 새끼 남자야. 네네네 제 말이 네. 맞아요. 어 그래 네. 애국표 바오 애국표 바오. 아 근데 인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코트님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인가요? 뭐야 되게 똑같은데? 아니 니 말이 틀렸어요. 그럼 프로필 까봐. 프로필 비슷한 까봐. 애들이 많은 거. 그러니까 전말을. 그러니까 전말을 내가 지금 한 네 번째 봐요. 근데 여자인데 그 초등학생 남자의 목소리 내면서 토크온에서 컨셉질하는 애예요. 님들이 자꾸 저 새끼 보고 남자라 그러고 진짜 중딩이라 막 그래버리니까 됐냐, 답답해서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맞아? 저도 근데 1개월 전인데 1개월 전 안 보이잖아요. 중딩님. 잼민인 척하는 중님. 짜장 요리. 아. 그럼 맞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럼 코트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방장의 족 같은 행태를 멈추는 거예요. 그냥 인정 안 해주니까 또 나를 까버리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정하거나 안 하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방장이 저 잼척 중 지도 컨실질하고 있었으면 지랄이야. 아 저 새끼 잡아 죽일까? 네 중딩아. 아니야 중딩아. 잼처가 말을 해. 맞아 아니야. 너가 이 방에서 막 난장 까고 그런 거 웃어주는 거 아주 1차원적인 재미 아니냐? 이제 그만해라 이 개병신아. 씨발 나 여기서 난동 안 쳤어 이 쯧바라지 새끼야. 쓱박 새끼야. 저 연병을 했잖아. 아 어린 놈의 새끼 진짜. 어린 놈의 새끼가. 야 어린 놈의 새끼야. 어쩌라고 씨발아. 방장님. 자기 새끼야. 방장님. 어떻게 밥을 치 새끼야. 이 방에 암덩어리가 저 새끼잖아요. 씨발놈이 자꾸. 저 깜짝 지랄이야. 듣기가 싫긴 한데. 그래 내리라니까. 그리고 채팅창에 자꾸 쌍폭큐 날리는데 저거 왜 놔두고 있어요. 네. 딱히 저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놔두고 있죠. 네. 제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안녕하세요. 저를 입맛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방에 올바르게 좀 이렇게 좀 굴러가는 걸 좀 제가 좀 그 제시를 드린 거죠. 아, 네네. 방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병신 새끼야. 너한테 지랄하는 게 아니라.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방장이면 좀 방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내리면 어차피 코트님도 별 할 말 없고 딸기 방은 아니, 그러니까 애 버리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네. 방장님이 능력이 안 되는 거 알게. 방장님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까? 그래, 제 방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족같은 기어 나가 돼지 새끼야. 알았어. 아 왜 그래요? 인정하세요. 내가 입맛대로 해줄 필요도 없는데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새끼 하나 올려놓고 계속 저 새끼 까게끔 만드는 그냥 그럼 그런 내렸는데 무슨 말 하실 건데요? 아까 내렸는데 무슨 말 하실 건데?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 거지 꼭 저런 잼척 중딩에 막 남한테 욕하고 저런 거 웃기니까 듣고 있는 건데 왜 님이 뭐라 그러시냐고요? 제가 듣겠다는데 또 시작됐다. 아유 지겨워. 이러고 또 나가게 누르겠지. 그냥 지 입맛 안 맞추면 나가게 누르겠지. 입맛이 아니지. 네네. 아예 맞잖아요. 입맛이 아니면 아니 뭔데? 중립적으로 얘기. 아 지금 저게 듣기 좋아? 아 근데 저 새끼가 좀 심하긴 했어. 듣기 아니, 그러니까 안 좋고 내가... 뻑큐 날리고 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방에 있는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애들을 좀 쳐내달라는 거야. 근데 넌 너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새끼라는 거야 네가. 어 사이코 할게 그럼 안 돼? 그래 사이코 해. 사이코 어, 나 인정할게. 나 네가 사이코인지 몰랐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 쿨하네. 이런 대화는 좋아. 아 그리고 말이죠. 저는 이신우님이 방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신우님이 알아서 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 좀 지켜보고 싶고요. 그 옆에서 그 꼽사리 꼈던 아메리카노라는 개미 친년을 좀 얘기 좀 욕을 하고 싶은데. 아, 또 뭐라 하려는 것 같은데. 이신우 씨. 아니 둘이서 같이 아, 뭐 자웅동체예요? 아, 죄송해요. 아니 두 분이 뭐 자웅동체입니까? 아메리카노 욕하면 이신우가 나와서 도와주고 이신우 욕하면은 아메리카노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자웅동체 뜻 모르시나? 이신우 씨. 네네. 자웅동체라는 것은 네네. 둘이서 뜻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요. 무식한 새끼야. 아메리카노님. 네. 그 이신우님이랑 무슨 유착관계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유착 관계가 없는데? 이신우님한테 여쭤본 게 아닌데 왜 아메리카노님한테 여쭤본 거 이신우 대답하세요? 아 진짜 자웅동체. 네. 아니 그러니까 자웅동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 혹시 뭐 샴쌍둥이에요? 아니죠. 어. 그러면 아, 이 신우님이 아, 아갈빡 닥치고 계시면 돼요. 아, 궁금해진다. 신우님. 네네. 아 가만히 있을게. 얘기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신우님한테 여쭤볼게요. 네네. 아 라면. 죄송합니다. 좀... 누가 라면 잼척 중딩이 욕하고 쌍퍼큐 날리는 것보다 담배님이 라면 빠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소리가. 이렇게 객관화들이 안 돼 있으니 방이 문제인 거야. 아 자. 문제인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메리카노님. 아, 그럼 문제 할게. 네네. 말씀하세요. 아,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너 또 몬스터 소환해. 해봐. 방금 봐도 낫겠다, 해봐. 지금 말 못할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아메리카노. 에마 아메리카노님. 아,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 나가면 안 돼. 코트야 이러던데. 겁나 귀엽다 진짜. 근데 맞지 않나요 저 말이? 그치. 왜 여기 와서 방을 관리를 하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지? 그치. 근데 중딩님 올렸는데 왜 밑에 있는 적 아. 올라온지도 모르고 채팅창을 병신이. 와. 여자 발가락이 좋아요. 저 병인가요? 방제 좋네. 그 안녕하십니까? 그 대리 수치심이라는 게 있듯이 반갑습니다. 손님 근데 이제 방장님 저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네네. 여자가 그 발가락을 빨면 아 님이 발가락 여자 발가락 빨면 네. 여자가 그 수치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수치심도 좋아하세요? 예. 네. 아니요 그런 건 안 좋아요. 발가락만 아. 좋아요. 갈팽이님의 패티시가 여자 발가락을 핥는 행위인가요? 냄새 맡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아 냄새를 맡는다. 네네. 그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똥구멍보다 더 더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발이 통풍이 안 되는 게 신발을 신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구두를 신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발 안에 그 발 부분에 발 겉 표면에 아주 그 더러운 그 박테리아 고판. 같은 게 살고 있어요. 코튼이 그쵸. 약간 그런 거죠. 옛날에 누렁이 새끼가 집에서 키우는 누렁이 새끼가. 근데 네. 백도사님 너는 걸어다닐 때 파마산 치즈가루 흘릴 것 같아 이 더러운 새끼야. 달팽이님 욕할 때 약간 뭐 지드래곤 목소리가 나는데요? 아니 네. 저 새끼 막 아니 패티시 있다고 무시하잖아요. 비웅신 고길동인 새끼가. 고길동인 새끼는 뭐예요? 고길동인 아니 패티시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뭐 좋을 수 있죠. 목소리 진짜 코트 같다. 아니 저 맞고요. 귀여워. 일단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성분이 있나요 이 방에? 없는 거 네? 같은데. 이 방에 여성분 안 계세요? 아 저 이모티콘님 여성분이시거든요. 어? 토크온한 여자 특 여성분 있나 할 때 아무도 대답 안 함. 지목해서 대답해야 그 불러야 대답을 해줘. 아니 이모티콘님 여왕벌 1단계거든요. 지명단 아니 아까 발가락 아니 아까 남자친구한테 발가락 빨려갔다면서요. 그쵸.
아 기분 어땠냐고요? 네, 좋 같았다니까요. 아까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모티콘님이 왜 못 알아듣고? 그 이모티콘님. 아니, 근데 좀... 예. 그 본인 여성이라고 생각하시죠? 아 뒤질래? 뒤질래라고 질문에 뒤질래가 나온다. 여자한테 여자냐고 묻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방에서 혹시 이 방에 여성분 계신가요? 아 저 여자예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관종 같잖아. 코트님이 이해하세요. 지명당하는 게 일상이라 그래요. 아. 아 맞잖아요. 사실 지명을 당해야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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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상성의 예. 일상 속에 그럴 수 있죠. 네네 코트님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이모티콘이 왜 쪽지로 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세요? 달팽이님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요? 씨발려나 달팽이님 아무것도 안 보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이거 쪽지? 달팽이님 네? 그 욕하는 톤이 이렇게 너무 상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저 아무것도 안 보냈고 방에 있는 분들 대화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아니 목소리를 톤 좀 낮추세요. 아니 고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 저기 통매음이건 통닭을 처먹건 그 쪽지 온 내용 왜 자꾸 이 방에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발가락 12개입니다. 뭐야 이 씨발 대장암 말기 환자 닮은 새끼는. 아니 달팽이님 달팽이님 좀 참아주세요. 대장암 말기 환자 닮은 년은 대장암 안 걸리신 분들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자꾸 막 극딜러 하잖아요 저 발소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 너무 저기 다혈질이신 것 같아요. 조금 낮추시고요. 네 성격이 네. 조금 족같으세요.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이세요 방장님. 너 내가 봐도 성격 족같아요 달팽이님. 네. 아 근데 솔직히 상남자 같은 남이 자기한테 이런 지적하는 거 좀 받아들이세요. 아 근데 네. 코트님은 뭐 셀럽이어서 그렇다 쳐도 정장님 니는 뭔데 나한테 괜찮아? 제가 뭐 셀럽이고 방에서... 자시고 그런 거 떠나서 그 달팽이님 대화하는 그 수단이 아주 그 족같다니까요. 네. 아, 정장 저 새끼 이 방에서 죽다 아니 달팽이님 좋게 아니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면 되지. 아니 씨발 새끼들은 개새끼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진짜 죽여버리고 씨발놈들 그냥 야 이 개새끼들아 이지랄하잖아요 병신 새끼야. 이해하시죠. 아 왜 저한테 욕하고 그거 그러니까 달팽이 죄송해요. 저도 순간 달팽이 꼴보기시라고 욕을 했는데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네.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네. 뭐 아래 턱 빠졌냐 이 병신아. 달팽아 형 얘기하잖아. 뭐라고? 형 얘기하잖아. 뭘 얘기해 네가? 오케이 1대1 지금 일기토 뜨자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중신 혼자서 대가리 곤약 잘리 딸기만 떼가 혼자서 대가리 곤약 잘리 따갈려 거 따다다다 빠다다다 빠다다다 까다다다 흉신 오버리 생고기 담은 새끼가 지네 외할머니 장고대 성대모사 하는 거 같아. 에이 외할머니? 달팽아 차렴 너 진짜 차렴. 너 진짜 그래서 죽는다 달팽아 차렴 외할머니 욕하고 오지 말아라 달팽아 차렴. 본인 엄마한테 밥 차려 이러세요. 이게 더 웃겼어. 아, 달팽이가 옥텐바, 여러 마디 씨발. 하면서 욕짓거리 한 거보다 이게 훨씬 웃겨. 옥텐바 윌 스미스 닮은 새끼 더러운 새끼. 아니 근데 달팽이도 뭔가 좀 이렇게 좀 그 뇌하 수체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웃을 때만 박수 치는데 장충동 한방족발인 줄 알았어 더러운 새끼. 약간 지상열과인데 뭔가 언럭키 지상열과 찰지지도 않고 듣기 되게 거북해. 그리고 음흉하고 할머니 잠고 음흉하고 더러운 얘기만 하면서 한다? 이거 보니까 이 새끼 어? 집 방파 놓고 여러 대화하다가 중신 담배갑에 자기한테 시비 걸어주는 사람 있으면은 생긴 거는 뚱냥꿍 존나 잘 처먹게 생겨가지고 자 오케이 알겠어 그럼 달팽이랑 말빨 대화를... 대박 살라잖아 나보다 토콘 짬 오래된 새끼가 뺨 때렸는데 엉덩이 부어오르는 개병신 토콘 존망케 새끼 어우 씨발놈 왜 그러살아? 달팽아 어? 달팽아 너 들어보니까 너 성매매도였다며 더러운 새끼야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달팽아?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성매매한 새끼보다 발패티 씌는 사람이 더 깨끗해 그 성매매한 거 네 애미야 달팽아 아... 그 누구 애미야 달팽아 진짜 괜히 말빨 개박살나 아니야 아니야 그거 누구 애미야 성매매 안 했어? 아니 그거 달팽이 애미가 한 거야 너 성매매 안 했어? 너 성매매 안 했냐고. 야 성매매 한 새끼보다 발패티 씌는 사람이 더 깨끗해 개새끼야. 달팽이 어메가 있어. 어?
라고 하면 중심 같은 새끼가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너 기분 안 좋겠지? 중심 똑같은 똑같은 패드립을 하지 마. 비둘기 똥 맞는 거 달팽이 오메가에서 이러면 기분 어때? 어우, 똑같지. 냄새나 냄새 땀 냄새 검정 옷신 똥 퍼주시다면 새끼. 미치겠다. 달팽아. 그만하자.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달팽아. 어? 아, 네가 먼저 시기 당했잖아. 가장 섹시할 때가 똥꼬로 윙크할 때인 더러운 새끼야. 지도 웃긴지 병신 새끼 호파에 바람 들어가는 거 봐. 지네 애미 애비 온갖 혹하게 욕처먹고 있는데 불쌍한 새끼. 아우 씨발놈. 알았어. 버려지는 폐품 쪼가리 같은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병신 다혜한테 뒤통수에 타박상 있고 십새끼가 너네 엄마가 있다 이러다가 병신 새끼 성매매한 사실 온갖 만사에 까발리니까 병신 재미없겠지. 네가 욕처먹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 재미없어 달팽아. 다른 사람 끌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재미없어. 어? 어, 니는 아까 엄마들이 만쳤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좋냐고. 너 우리 엄마 왜 끌어들였어? 너 우리 외할머니 왜 끌어들였어? 병신 같은 새끼가 대가리 시켜. 달팽아 너 우리 엄마 왜 우리 엄마랑 우리 외할머니 왜 끌어들였어? 병신 새끼가 갑자기 달팽아. 대가리 헬보이 돼가지고 시뻘개져가지고 달팽아 너네 엄마가 그랬어 이러면서 병신 새끼 임종 전까지 아프리카 TV 할 것 같아 이 새끼는. 미치겠다 이 새끼 진짜. 어? 달팽아 아, 내가 틀린 말했냐? 외할머니 아, 드립은 아, 네가 먼저 했어. 야 봐봐 있잖아. 아니, 나 재미없어 여자를, 그리고 여자를 삼... 달팽이 소리 꺼야겠다. 나 결국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나는 현타가 와. 달팽아 왠줄 알아? 너 방 파놓고 대화하다가 니한테 조금 뭔가 싫은 소리 하면 그 새끼랑 일기 토뜰라고 니 욕 자랑하려고 토크는 하는 거잖아. 어? 너의 어메가 했어 이러면 너 기분 좋아? 어? 안 좋지? 똑같은 거야. 왜 외할머니 드립을 쳐? 어? 왜 우리 엄마의 엄마를 언급해? 너가 먼저 했잖아. 너의 어메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 기분 좋아? 나쁜 거야, 달팽아. 어? 나 진짜 너랑 같은 수준으로 가고 싶지 않아. 달팽아. 그만하자. 그만하자. 응? 그만하자, 달팽아. 응? 달팽아. 그만해. 흑인한테 달려가서 흑인이 사살하면 아, 뭐 또 흑인 드립이야. 저기 저 자꾸 저기 너 지금까지 암환자 비야, 외할머니 비야, 엄마 비야, 흑인 비야. 너 안 하면 뭐 비야 안 하면 안 되냐? 장구석에서 조용히 여자 말 좋아하는 사람이 더 깨끗해. 더러운 새끼야 코트야. 아 징그럽다. 달팽아 내가 나갈래. 나 못 있겠어. 나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방 같고 너. 여자 발가락 좋아한다는 거 뭐 그런 방 파가지고 네 일부러 욕먹게 해가지고 네가 남한테 욕짓거리 하는 거 나 이거 좀 별로 같아. 공기청... 그만하자. 발작 그만하고. 어? 메모장 읽는 거 재미없어. 달팽아 시뻘개진 거 봐. 홍록기 젖바퀴 닮은 새끼가. 홍록기 젖바퀴는 왜 비하해? 아 씨발 냄새나. 왜 홍록기는 왜 비하해? 내가 여자 말 좋아하는데 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임마. 그러니까 그 얘기 하다가 너가 자꾸 사람들한테 쌍욕거를 하고 막 그러길래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와가지고 테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쌍욕 알아서 할게. 내가 된통 그러니까... 쌍욕을 쳐박든 너한테 얼굴에 대리석을 집어 던지든 내 알아서 할게. 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야? 어? 알았어 신경 안 쓸게. 달팽이 하는 거 신경 안 쓸게. 그래 신경 안 쓸게 달팽아. 다 올려. 어 쓰지마. 그래 다 올려. 합의 본 거야? 응 합의 봤어. 홍록기 젖바퀴는 왜 하는 거야? 달팽이 시발로 봐. 달팽이 시발. 아 유기견은 내릴게요. 예. 아 이제 현타 온다. 달팽아. 달팽아. 말해. 넌 뭐 기분 좋냐 지금? 아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여자 발 좋아한다는데 성매매한 새끼가 톤 쓰더니까. 아 저 목소리 좀 톤 좀 낮추자. 어, 니는 목소리 톤 낮아? 아, 알았어. 어, 지가 무슨 씨발 스플라디오 셀럽이야? 아, 또 패드립 하는 거 봐. 아, 판자촌에 매주랑 같이 매달리는 새끼가. 아, 나 알았어. 파키스탄 케밥 존나 잘 처먹게 생긴 새끼야. 아, 더속해 씨발놈. 생긴 거는 씨발 연변 독사 같이 생겨가지고 더러운 새끼가. 목소리 초고추장기 딱 남은 새끼. 어우 씨발놈. 어, 너네 엄마 창창이야. 반장님 손가락은 그 너네 엄마 창문 열고 창녀 이 개새끼. 그 너네 엄마 니 다리 창 맞고 창녀.
아, 알겠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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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소리 끊게, 소리 끈다. 달팽아, 그만해 이제. 어? 그만해. 아, 나 얘랑 똑같이 똑같은 식으로 패드립니까? 내가 내가 막 스트레스 받네. 아, 내가 내 스스로 너무 좀 그러네. 달팽아. 아. 달팽아, 나부터 사과할게. 달팽아. 말해.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고. 어? 달팽아. 달팽아. 코트야. 달팽아. 아, 코트야. 아, 이 새끼 대답 안 하네. 코트야. 어, 말해. 아까 그만하자고. 그 알았어. 마우 쪼동 닮은 새끼야. 아, 또 에임 고정하면서 비비탄 쏘는 거 봐. 추잡한 새끼.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진짜 그만하자. 이제 진짜 그만하자. 기껏 있으면 안 되지, 뭐. 그러니까 알았어, 그만해. 응. 그만해. 아, 나 자기감 푹대네. 아니, 무슨 내가, 아, 내가 무슨. 아까 알았어, 소리 끈다. 그만해. 소리 꺼, 개새끼야. 알았어, 지진 방지기 장치 이렇게 해야지. 근데 반장님, 저는 왜 자꾸 내리시는지. 예? 저는 왜 자꾸 내리세요? 아, 자꾸 쪽지로 누가 내리라고 협박해가지고. 아, 진짜요? 예. 말 잘 듣네요. 하신 건가요? 자, 이제 그 뭐? 저기가 이제 둘이 끝났어요. 이제 그만해요. 아, 네, 네. 이제 또 끝났고 나는 이제 네네. 그 달팽이가 아... 너무 아, 달팽아 또 그러는 거야? 또 시동 거는 거야? 또 언급해. 또 언급해. 아니, 나는 왜 그러지? 아, 알았어. 너 나 짝사랑하냐, 진짜로? 흉신 커맨더 치고 깨니머리한 새끼가. 알았어, 도룡룡 아들내미 새끼. 코파에 바람 들어갔나봐, 더러운 새끼. 입꼬리 나이키 된 거 봐, 씨발놈. 골트님. 골트님. 아, 알았어, 샤코 분신 그만 때리고. 알았어, 너네. 골트님. 난 소리 껐어. 그만하자, 새끼. 그만하자, 달팽아. 코트님 참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하자. 어머니가 그만하자.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달팽이 이 새끼야. 달팽이 나 부숴줘. 아자자자자자. 자자자자 하지 말고 우리 저기 좋게 얘기 끝냅시다. 네. 오케이. 예. 네. 좋게 끝난 것 같아요. 어. 아니, 소인배랑 싸우려고 하십니까? 에이, 달팽이가 소인배라기보다는 달팽이는. 아니 근데 제가 아니 노래. 아, 저는 이상한 얘기 안 했고요. 예, 제가 마이크 켰습니다. 예. 자, 그만합시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만해, 그만합시다. 예. 자, 달팽씨. 아, 백두산 강아지님. 아, 달팽씨. 아, 뭔데 아까부터 계속 막 휠체어 타고 이런 소리 하세요. 달팽씨. 달팽씨. 장애인 새끼야. 아, 장애인 비하한다, 또. 달팽이가 장애인 비하하는 거는. 니달리 참 날카로운 거 봐. 됐지? 너랑 똑같은 시기야, 달팽아, 이게. 나 솔직히 시청자분들한테 상스럽게 들려드리고 싶지 않고요. 전 소리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안 들리게요. 근데 전 달팽이한테 회심의 한마디 했습니다. 저 새끼랑 똑같이. 엄마 욕은 나쁜 건데. 그래, 그만하자, 달팽아. 너가 먼저 우리 외할머니 욕을 했기 때문에. 아니, 계속 시동을 걸었잖아. 네가 보도 뛴다면서. 아, 또. 자, 됐지? 중신 손병. 자, 소리 다시 끄겠습니다. 이 새끼 안 되겠다. 아,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아니 근데 저기 아 예 저 사실 백두산 강아지는 왜 막 이거 끄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저 다른 거보다도 예 저 진짜 저 달팽이란 친구랑 풀고 싶어요. 그리고 저 친구 예 저 지금 마이크 꺼놨거든요. 달팽이 소리 다시 키겠습니다. 달팽아 나 뭐가 사람이 백두산 강아지야. 이 똥꼬 빨다가 니도 음소거 당했어. 이 맞박에 깍두기 국물 있는 새끼야. 이 중심 불쌍. 아, 방장님. 달팽이는 또 저기 백두산 강아지한테 뭐라 그러네. 방장님. 아, 저기 그 다 같이 달팽이 소리 끄는 거 어때요? 다 같이 끌까요? 아, 꺼. 애미 부록.
내가 봤을 때 저 애미 브록 레스너라고 했다. 야, 브록 레스너랑 엄마 비아랑 둘 다 하네? 그러면은 됐냐? 이러면 너 명예훼손,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나도 고소할게. 달팽이님은 달팽이인데 명예가 있나요? 아, 나 이제 미치겠다. 아, 장난이고. 아니야. 좀 아, 그만해, 그만하자. 아, 달팽이 네. 그만하자, 진짜로. 인정? 아, 옆에서 겐세이 놓쳐요. 아니, 소리 조금만. 아, 목소리 톤 좀 낮춰라. 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그 달팽이 씨를 존중하고 싶어요. 예? 우리 둘 다 오늘 쌍방으로 패드립 깔겼어요. 아, 또 훈수도네. 아니, 그만하자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기분이 나빠요? 현생 파이터인 척 하지 마, 푸드 파이터 새끼야. 아, 얘는 진짜 교화가 안 된다. 좋게 얘기하려고 그래도 뭔가, 아니, 좋게 풀어가는 과정인데 자기한테 내가 훈수둔다고 얘기를 했네. 아니, 니가, 아, 쌍방으로 그러니까, 패드립 박은 거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달팽이 씨. 조금만 낮춥시다. 나 오늘 진짜 평화모드로 하고 싶거든, 토크. 오케이? 그래요, 달팽이님. 미간 좀 풀어요. 그래요, 그래요. 채팅이 존나 웃기네. 아니, 지금. 너무 막 소리 막 지르면서 욕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달팽이 씨한테 똑같이 인간. 근데 나보고 화내지 말라면서 딸기바오야. 왜 네 아이라인이 관자놀이까지 삐져나왔냐? 와 진짜 상남자들이다 상남자들. 자, 저 그만하고 그만합시다 달팽이 씨. 그만하고. 네,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아니, 달팽이 나 더 이상 상스럽게 만들지 마. 아, 들어봐. 그러니까 나도 안 하고 싶어 달팽이 씨. 내가 방금은 들어줬어. 왜냐면 나도 욕했으니까 바오한테. 그러니까 알겠어. 어? 그만해. 그러니까 그만하고. 아 이제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그만하죠.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좋다. 와 달팽이 씨랑은 대화가 통하니까 나 너무 좋다. 야 딸기 바오야. 아 근데 또 왜 그래 딸기 바오. 아니 왜요. 아니 그냥 부른 거잖아. 아, 알겠어요. 예. 네. 딸기 바오님. 네? 아니 왜 코트랑 나랑 푸니까 왜 갑자기 입 닥치고 계세요? 꿀살 돈도 없는 새끼가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네? 네? 아니 제 왜요? 저기 달팽이 씨. 예? 네? 제 좀 약간 좀 그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좀 약간 모자란 친구예요. 예. 아니 아까부터 자꾸 옆에서 저한테 M 고정하잖아요. 막 눈 던지잖아요 저 새끼가. 아, 저 새끼 저 좋아해서 그래요. 중신 새끼 코트가 말 몇 마디 하면 대가리 블루 스크린 뜨는 년이. 버팅 해주세요. 재부팅 해주세요. 재부팅 해주세요. 아 그래도 마지막에 좀 뭔가 시청자분들 즐겁게 유쾌하게 웃어서 좋네. 아니 달팽이 같은 분들이면 난 좋아. 에? 아니 코트님 저 아니 코트님한테 아까운 적 없고.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 근데 자꾸 옆에서 막 거드니까 좀 짜증났던 거죠. 아 근데 달팽이 씨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딸기바오가 발가락이 예 이쁘거든요. 있잖아요 코트님. 예. 한낱 길고양이 새끼가 백날 첫날 호박에 죽어봤자 저 벌꿀로 소리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달팽이님도 가린다는 얘기죠? 반장님 저 실수로 똥 밟았어요. 똥 밟았어요. 딸기바오는 욕쟁이가 아니라 개구쟁이네 개구쟁이. 아씨. 그래도 잘 했네, 잘 마무리했네. 아, 나 진짜 오늘 요즘 토크 너무 힘들다. 코트는 이 방이 마지막 방이에요? 네, 저 이 방 마지막 방 하고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좀 소통하다가 별풍선 만 개 넘게 채우고 그러고 방종해야죠. 아, 근데 아. 말하다 말아요.
네가 뭔 상관인데? 아이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아가지고. 할페이 어, 우리 편 상관이... 만들자.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아. 채팅이 존나 웃겨. 끝없이 시원하네. 보통아 아, 민심 뭐 하고 올라갔는데 달팽이? 보통아 달팽이님? 예? 보통이 저기 내가 오늘 그 패드립 한 거 들었잖아. 예. 잊어주라. 응? 달팽이 이제 성시경이라니까. 잊어줘. 알았어 오빠. 그래. 아 진짜 딸기 바오 역겹다. 중신 MBTI 뭐냐고 물어보면 ADHD라 말하는 장애인 새끼고. 아이 씨발. 아 그만해. 아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 너무 자극적이야. 나도 너무 자극적인 거에 빠졌어. 그만해. 아 여러분 웃지 마. 이런 거 웃지 마. 이거는 몰리지 않나요? 이거? 예. 네. 너가 어메야 그랬던 거? 이거 어떻게 올려 이거를? 그래. 아 근데 뭐 올려 상관없어. 예? 아니 올려 뭐 어때? 올려 괜찮아. 눈에 눈 이해는 이로 했는데 아 진짜 이거 저는 패드립 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 현타 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게 녹화 좀 끊어주세요. 몇 달이 안